안녕하세요. 장난꽝재입니다. 자, 보물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철인 28호 FX에 나오는 1028호 FX와 카메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죄송합니다. 근접 촬영을 위해서 가까이 가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8호 FX, 그는 누구인가요? 예전에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28호라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리메이크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1028호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X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앞모습은요, 이렇게 많이 낡았는데요. 자, 두꺼운 도화지 판에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앞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안에 훨씬 안을 환하게 볼 수 있고요. 자, 1992년도에 만들어진 자, 일본 히카리 프로에서 만든 자, 작품이란 거 알 수 있고요. 자, 나이스토어에서 만들었네요. MBC에서 방영했고요. 옆모습은 옆에 모습이 다 보이고요. 자, 밑에 모습, 위에 모습, 위에 모습, 뒷모습, 자, 뒤에 모습입니다. 자, 설명서가 따로 없고 이렇게 써있네요. 카메라 렌즈 보는 곳, 이곳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격이 2,500원. 나이스토이. 1990년도에 만들어졌네요. 자, 라이센스를 받은 실제 제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무슨 그림이 보여요. 자, 근데 이 카메라로 이거를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안에 캐릭터가 보입니다.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 자, 그만 꺼내보겠습니다. 미개봉 제품은 개봉함을 알려드립니다. 개봉하면요, 이렇게 랩 같은 얇은 막으로 하나 더 돼 있네요. 이것도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가공 음식도 아니고 이게 무슨 포장 방식이야? 자, 꺼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028 FX 피규어가 있습니다. 자, 이 피규어는 아주 디테일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자, 아주 뭔가 옛날 현대적이지 않고 옛날 모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사조 날개 원래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불사조 날개를 위로 올려버렸어요. 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 아닐까요, 혹시? 자, 1028호 FX 피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소프비 재질인데요. 아마 불 같은데 가까이 되면은 다 녹아버릴 것 같아요. 아주 가볍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카메라를 볼게요. 카메라는 조금 더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다닐 수 있게 열쇠 고리도 있고요. 열쇠 고리처럼 찰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 1028호 FX라 써 있습니다. 자,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작동해 볼게요. 자, 여기도 1028호가 있는데요. 자, 너무 작아가지고 귀엽긴 한데 너무 작네요. 그죠? 자, 한번 안의 모습 볼게요. 자, 안에는 사진 한번 찍어줄게요.
안에 무슨 사진이 있나요? 바로 이게 이거는 잘안 보이는데요. 제가 눈을 한번 보고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보니까 주인공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같이 자 데이트 중인가 봐요. 엄청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자 기술적인 문제의 특성상 이거를 사람 눈처럼 정확히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보이시면은 좋겠어요. 여기 웃고 있는 눈 보이시죠? 눈. 그리고 여기 남자의 얼굴. 주인공 남자애도 웃고 있잖아요.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누르면요. 이쪽 버튼 누르면은 그림 바뀝니다. 어디 바뀌었나 볼까요? 오, 바뀌었어. 이게 뭐지? 로봇인가요? 뭐야?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이신다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치 옛날에 매지갈이 보인 듯한 그런 심정이에요. 너무 조그매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장난감재입니다. 또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체크. 이번에는 남극이지? 아, 1018 FX가 주먹을 뻗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1018 FX가 주먹을 뻗고 있는데 이게 사람 눈으로 봐도 잘안 보여요. 이게 주먹이거든요. 이게 주먹.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머리고 여기가 약간 상처에 튼 다음에 서 있어요.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체크. 뭐가 나왔을까요? 이번엔 1028X가 그 킹콩 포즈라고 해서 서 있네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몸체, 머리, 양팔을 위로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어로 트래카가 나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내 눈처럼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이시나요? 에어로 트래카. 비행기처럼 뾰족한 게 보이시죠? 차라리 가까이서 하는 게더잘 보이네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나왔나? 이번에는 1028 FX가 날아가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1028 FX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몸뚱아리고요. 머리, 팔입니다. 주먹. 자, 이번에는 무슨 비행기? 비행기 모습이 보입니다. 나쁜 놈인가 봐요. 여기 비행기 몸체, 날개. 양쪽 날개가 있고요. 여기는 푸른 하늘이에요. 또 체크. 이번에는 주인공이 조종하고 있는 모습인가 봐요. 무슨 헬멧 같은 걸 쓰고 있는데요. 원래 헬멧 썼었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 주인공 얼굴 입 벌리고 있죠? 눈 있고 입 벌리고 있고 헬멧 같은 거 썼고요. 저거 뭐 조종하는 것처럼 팔을 대미고 있습니다. 또 한번 체크.
그러니까 1028 FX에 얼굴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네요. 여기 얼굴, 눈, 입, 그죠? 마스크, 헬멧, 몸통. 또 한번 눌러볼게요. 많이도 있네요. 이번에는 1028 FX의 주인공과 친구들입니다. 주인공과 친구들. 주인공 얼굴, 여자의 얼굴, 다른 라이벌 얼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28 FX라고 써 있습니다. 이번에는 1028로 1028로 FX라고 써 있죠? 바뀌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웬 남자애가 고통스럽게 인상 찡그리고 있습니다. 자, 인상 찡그리고 있죠? 이게 입이고요. 인상 찡그리는 눈입니다. 여기 눈 찡그리고 있고 입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이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휴. 처음에 남자와 여자애가 같이 웃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뭐랄까. 장점은, 가격 대비 풍부한 구성이란 거죠. 2,500원인데 상당히 기능이 많네요.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바로 카메라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비 재질인 피규어가 조금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는요, 1028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좋기도 하겠지만은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잡다하게 모으시는 분께 추천해드립니다. 저처럼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구독자를 대상으로 자, 제 리뷰 100회 돌파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많이 참고해서 더 나은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장난감 황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악마가지 굴을 노리고 있다. 우리들의 지구를 노리고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악마의 무리들 물러서거라. 우리에겐 철인 28호가 있다. 무적의 로봇 철인 28호. 지키자, 세계 평화. 지구를 지키자. 나라라 하늘로 가다 끝까지. 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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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호. 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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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호. 빠람빰 빠바밤 빠바바바바밤.